연수생과 친구입니다. 오늘은 슬래시 발키. 얘 GT에서 나오는데 슬래시 발키리 되게 강하잖아요. 오늘은 슬래시 발키리가 얼마나 강한지 테스트할 거예요. 그냥 팽이 배틀 하겠습니다. 저 제일 궁금했던 게 있거든요. 트레이트 아쿠아 헤라클라스 공격력 보드에다가 슬래시 발키리를 쌓으면 누가 이길까? 지금 되게 궁금해요. 해볼게요, 한번. 3, 2, 1, go. 네. 초대자 발키리가 이겼어요. 뭐지? 슬래시 발키리가 이겨야 되는 거 아닌가? 또 하겠습니다. 1대0. 뭐지? 이거. 다시 하겠습니다. 브이시드도 안 하는데 나갔습니다. 무슨 일이지? 네, 다시. 얘들이 잘 도망가요. 다시 하겠습니다. 네, 또 나갔네요. 이 슬래시 발키리부터. 오버핀 시즈. 헐! 이거 보이나요? 이거 기스 나왔어요! 기스! 이거 기스 시켰어요. 와! 역시 초대자 발키리 강합니다. 와! 전 슬래시 발키가 이길 줄 알았는데? 네, 이제 두 번째 배틀! 이제 엄청난 데드 피닉스 대 슬래시 발키리. 시작하겠습니다. 데드피니스가 알겠어요? 응? 이상하네. 왜 슬래시 발키리가 못 이기지? 네, 기다려요. 저 근데 아츠라 클래스 대 슬래시 발키리 또 해볼게요. 이상하다. 그쵸, 이상하네. 3, 2, 1. 네, 다시 할게요. 자, 뭐로 떨어뜨렸어요, 얘를. 네, VCG를 안 하는데 나갔습니다. 다시 무슈. 아니,
스트레스 바이킹이 왜 이렇게 약하지? 아니 강하다고 들었는데? 이상하네. 왜 이렇게 약해? 이제는 예 가이스파문인데 스트레스 바이킹이 네, 가이스파면 이겼죠. 아, 이제 보기가 지치네. 아니, 왜 슬래시 바이킹이 왜 계속 지는 거지? 하. 다시 투데트 바이킹이 돼. 슬래시 바이킹이 또 해볼게요. 아니, 원래 조금 신기한 게. 오케이, 또 이겼네요, 이거. 아, 초대도 밝힐 왜 이렇게 세? 아, 네. 오늘 슬래시 바이킹이랑 같이 싸워봤는데요. 슬래시 바이킹이가 다 졌어요. 네, 하여튼, 재밌었나요? 재미있었나요? 재밌었으면 좋아요, 구독, 꾹꾹꾹. 다음에 또 봬요. 빠이!